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모텔 방화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투숙객이 숨져 사망자가 총 3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텔 방화 사건의 부상자 47살 A씨가 오늘 오후 광주의 한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모텔 방화 사건의 사망자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30명으로 전체 사상자는 33명입니다. 왜 모텔에 불을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오늘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용의자 3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중고물품 사기 행각을 계속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7살 박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44명에게 3,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사기 행각을 계속한 박 씨를 불구속 수사하다 피해가 잇따른다는 광주 MBC 보도가 나가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주민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1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생수통에 담아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바꿔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착공을 앞두고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한 이후 이용섭 광주시장이 노동계의 동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자동차 공장 착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노동계와 현대차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노동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노정협의회 설치와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노동계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선도할 지역기업 7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주식회사 성일이노텍과 주식회사 무등기업 등 7개 기업을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관련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 인증은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등 노사 상생 4대 의제를 실천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업체 2곳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까지 모두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최관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내정됐습니다. 광주 숭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최 신임 청장은 경찰청 1부장과 전남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하연 전 광주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공모에 지원자가 한 명에 그쳐 재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원장 공모 서류를 접수한 결과 전라남도 공직자 출신 한 명만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정관에는 단독 응모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재공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원장 선임 규정에 후보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재공모 절차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